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 하면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 그거 마신다요? 예. He thinks eight glasses of water every day.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 궁금할 때 묻고 답하는 거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그가 마시니? 얼마의 물을 마시니? 몇 잔의 물을 그가 마시니? 매일. 그럼 매일 몇 잔의 물을 마십니까? 라는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How many glasses of water does he drink every day? 뭐라고 물어봤더니 맞아요? 예. How many glasses of water does he drink every day? How many glasses of water does he drink every day? 계속해서 A minute does his homework at night. 오케이. 그러면 at n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언제 민우가 하니? 그 숙제를 우리말 쓸게 다 적으면 오케이. 그래서 민우 숙제 언제 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en does 민우 do 그렇지 his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 Minu do his homework? When does Minu do? Does Minu 다음에 do를 꼭 써야 되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대답이 Minu does his homework at night. Minu does his homework at night. 이번에는 his homework라는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 질문은 우리말 질문은 민우는 무엇을 아니 밤에 오케이. 그래서 민우가 밤에 뭐 하는지 궁금하면 What does 민우 do at night? 오. What does 민우 do? 그리고 마찬가지 민우 안만 길어봤자 He. 그래서 여기 뭐가 보여요? Does he do? 그랬더니 여기엔 대답할 때 뭐가 보여요? He does가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아기가 엄청 크게 운대요. The baby cries is very loudl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여기 문장에서 누가 다는 우리말론 어느 부분 누가 그 아이가 다 운다. 뭐 영어에서는 누가 the baby가 다 cries.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는 항상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oes 앞에 뭐 말해야 되지 않나요? 아, 하다시 더즈. 하다시 더즈죠. 그럼 very loud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떤 그랬더니 매우 큰 소리로 이럽니까? 어찌? 그래서 우리말 질문 그 아이가 어찌 우니? 어떻게 우니? 어찌 어떻게 방법이 궁금할 때 우리말로는 어찌 어떻게라고 그러고 영어로 무슨 시? How.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입니까? 아기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한가요? 어찌 우는지 궁금한가요? 어찌 우는지요. 그래서 무슨 시? 어찌 시? 어찌 시 부사. 오케이. 아기가 어떻게 우는지 궁금하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물어보고 영어 표현은 How does The baby cry.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자음 플러스 y면
does가 들어갈 때 어떻게 바뀌냐? y가 i로 바뀐 다음에 es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Jackson, Mr. Jackson. Mr. Jackson, has three children. Okay, 좋아요. 그래서 누가다? 부분은 어디 있다? 저 잭슨 씨가 가지고 있다. 이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싶다. 그러면 three란 대답 듣고 싶어요. 몇 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니? 아이들을 가지고 있니? 잭슨 씨가. 잭슨 씨에게 아이가 몇 명인지 묻는 표현. 영어 표현은? How many children? 그렇지. children은 엉뚱한 데 갖다 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 And does Mr. Jackson? Hav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children does Mr. Jackson have? 응? 마지막에 뭐라고? Have. How many children does Mr. Jackson hav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Mr. Jackson has three children.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시더즈 인 이유는 잭슨 씨가 줄이면 시여가지고 He has three children이기 때문에.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히스가 될 수 있습니까? 히스요? 오케이. 그... 히스 had three children. 아니요? 안 되죠? 네. 왜 안 돼요? 그... 필요한 게 무슨격이니까 소유격 뒤에는 이름 찍어야 돼. 필요한 게 무슨격이니까 주격. 주격이니까 힘 돼요? 힘이요? 응. 힘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그러면 three children은 몇만 길어봤자 무엇? 아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아 day. day예요? 이 자리에 day를 넣었습니까? 아니 무슨격 넣을 자리예요. 목적격. 그럼 day가 아니고 뭐예요? them. Mr. Jackson has Dam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밤에 TV 안 봐. I don't watch TV at night. I don't watch TV at night. 그러면 at n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언제 너는 TV를 보지 않니? 얘를 영어로 표현해 볼까? Don't you watch TV? 오케이, 알겠습니까? 진짜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n't you watch TV? When don't you watch TV? 했더니 I don't watch TV at night. I don't watch TV at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걔들 안경 안 쓴대요. They don't wear glasses. 오케이, wear의 뜻은 입다, 차용하다, 무슨 시? 하다시. watch의 뜻은? 보다, 무슨 시? 하다시.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해서 하다시 있는 문장들 거의 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계속해서 People don't believe his stories. These stories. 이야기들이구나. 자, Y로 끝나는 이름 시의 복수형도 마찬가지 I, E, S 해야 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누가 하다시인데? 저기 빌리. 빌리 뜻이 뭐길래 하다시야? 믿다.
오케이. 근데 왜 하다시 더즈가 아니고 왜 하다시 두야? 사람 두 복수였어. 주어를 안 반기려봤자 하면 인칭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they don't believe his stories. 어? 여기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people은 그 그냥 뜻 자체가 사람들이. 예, 불규칙 복수형. 단수형은 뭐라고 한 적 있냐? person.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런다? person. 어, person. 아, person. 두 사람 이상이면 뭐라 그런다?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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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doesn't play baseball at school. He doesn't play baseball. 만약에 그가 학교에서 야구를 하면 He does play baseball at school. 그래요? 이렇게 합니까? 혹시 얘하고 얘하고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plays 아 plays P에다가 L에다가 A에다가 I E play 이건가요? 예, 이겁니다. 네. I E S 해야 될 때는 앞에 공부하다 study 그는 공부한다 he studies. 여기에 play 하고 study는 둘 다 하다시고 둘 다 y로 끝났는데 얘는 왜 그냥 s고 얘는 왜 더도 들어가고 왜 이렇게 될까요? 그 모음이면 모음 누가 아, y 앞에 y 앞에 누가 모음인데 a요. 이게 모음일 때는 그냥 s 한다 했어요. 얘는 자음이죠. 자음. 네. y 앞에 됐습니까? 이게 d라는 자음이 있죠. 됐습니까? 네. 시험 문제 그거 나오겠죠 이번에?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dog dog doesn't b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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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ould loudly My dog doesn't bark loudly. 오케이. 만약에 나의 애가 큰 소리로 짖으면 My dog barks loudly. My dog barks loudly. My dog barks loudly. 너에게는 큰 소리로 짖습니다. My dog barks loudly. 너에게는 큰 소리로 짖지 않습니다. My dog doesn't bark. I bark loudly.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오케이. 그 이유는 주어인 my dog는 인칭 대명사 주격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미는 이게 뭐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선미 check 아니 선미 doesn't check the weather report. Weather report. 오케이. 만약에 선미가 일기예보를 확인하면 선미 checks the weather repor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이유는 선미가 줄이면 he. 주어인 선비는 인칭 대명사 주격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she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나 너 기타 연주하니? Do you play the guitar? Do you play the guitar?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다면 yes I am이야 yes I do야 yes I do. 왜 yes I do야? 부르셨고 이거 대신 뭐 쓸 수 있기 때문이야. Play the guitar. Play the guitar의 뜻은 뭐야? 기타 치다. 기타 연주하다. 그럼 무슨 시동어리야? 하다시. 근데 비동사로 바꿨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만약에 연주하지 않는다면 No, I don't.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The guitar. I play the guitar. I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I don't play the guitar. I don't play the guitar.
있다고 대답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감자튀김 좋아하는지 물어봐서 봅니다. Children like French fries. 아, 아 물음표구나. Do his children like French fries? 디가 빠졌군요.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이 이유는 주어가 어느 부분이고 주어가 그의 아이들 영어로 해봅시다. 주어는 they. 그래서 만약에 좋아한다면 yes they are. yes they do. 안 좋아한다면 No, they don't. 생략 된 말 넣어서 they부터 no, they. 네, they don't like French fries. French fries 또 쓰기 귀찮은데. It. I they. I them. No, they don't like them. 오케이. 그래서 yes, they are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네, 저 yes, they. They like 저거 길게 쓰면 they like them인데. 저거 하다시여가지고 like them의 뜻은 그것을 좋아하다. 그러니까 무슨 시도 버리고 하다시 그것을 좋아하다라는 뜻이라며. 그래서 yes, yes they do고요. 나 그 은행에서 일합니까? He work in a bank. 예? does he work in a bank?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까? 아니, 눈만 does he work in a bank? 게다가 아까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나한테 구경시켜줬어. 이딴 게 어딨어? work의 뜻이 뭐야? 일하다. 그래, 은행에서 일합니다 라는 표현은 He work in the bank.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저 워커의 뜻은 일한다. 오케이, 무슨 시? 하다시. 그래서 그는 은행에서 일한다 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아니, 더즈. 그래, 그러면 이게 맞아? 아니요. 어? 웃음이 나와? 어떻게 해야 된다? 더즈. 네? 아니, does he work in a bank? 이거 하라니까요. 아, he works in a bank. 그는 은행에서 일하니 로 바꾸고 싶으면 Does he work in a bank? 이래야 물음표 된다고요. 물어봤더니 은행에서 일하니까 Yes, he does. 아니라면 No, she doesn't in a bank. 예? Doesn't 뒤에 does가 빠져나간 무슨 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work doesn't in a bank라고? work in a bank does라 해야 되는 이유 yes, he work in a bank. 어, work야 work I works in a bank.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in a bank 줄이면 더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고모의 모숙모는 런던에 사시니 your aunt 아 does 아 does your
and live in London. Hey, 누가다? 부부는 어디 있다? 너의 고모가 산다. 아니, does your aunt live? 너의 고모가 산다라고? 누가다 부부는 어디 있다? 너의 고모가 사니? 부분이 누가다 부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ow does she does? 이 이유는 주어가 어디 있고 주어가 aunt, your aunt. Your aunt. 한번 길어봤자 뭐가 되기 때문에 she.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할 때 일반 동사 속에 do가 아닌 does가 들어있는 것들. Does she live in London? Does your aunt live in London? Okay.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시니까 Yes. She 아, 갑자기 남자가 바뀌는 모양이죠? She does. Does는 뭐 대신 왔다? Does는 live in London. 알지 않으면 No, she doesn't 이랬던 말 Live in London 틀린 거 빨리 찾아내라 아까부터 계속해서 뭘 모르고 있다 너 실수가 아니라 모르겠어? 네. 맞고 배워야지 뭐. 오케이. 나는 방과 후에 숙제를 합니다. I do my homework after school. 오케이. 그러면 방과 후에 6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 질문. 언제 너는 하니? 너의 숙제를 너 숙제 언제 해? 영어 표현 When do you your homework? 오케이 너 틀렸죠? 도착했어요. 어디 틀렸는지? 아니, when do you do your homework? 뭐 그냥 뭐 기분 좋으면 맞추고 기분 안 좋으면 틀리고 뭐 do 넣고 싶으면 넣을 넣고 싶을 땐 넣고 빼고 싶을 땐 빼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쿠키 원해? Do you want cookies? 예. 그 다음에 그녀는 아침 식사 안 해요. She doesn't have breakfast. Breakfast. 예. 왜 틀린 거? 더 does your aunt live in London?에 대해서 답한 거. 뭐 어디 틀렸는지 또 모르겠어요. 저기 저 yes she lives 그럼 뭐 심심하면 넣고 안 심심하면 빼고예요? 아니요. 어? 혹시 아까 전에 이렇게 하고 있어갖고 내가 틀렸다고 안 했나요? 네. 어?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줬어. 어? 네. 이래야 된다고. 네. 아 맞다. 아, work의 뜻은? work 일하다. live의 뜻은? 살다 다 무슨 시야? 하다시 어? 주어가 3인칭 단수 he나 she다 에? 언제까지 얘기해줘야 돼? 어? 앞으로 한 3년 더 얘기해야 돼?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 이거 가지고 만약 틀려면 시험 치는 건 중1 때인데? 어? 똑바로 하시오. 예. 오케이. 고맙습니다. 예.